자, 이번에는 올베릭 3장을 하겠습니다. 올베릭 3장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해서 통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전에 레벨이 높아서 안 들어갔던 동굴이 있는데, 유사의 동굴 여기 먼저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NPC가 있네요? 수상한 남자, 그 자식들 날 자르다니. 내 이무기로 혼내주겠어. 뭐야 넌, 설마 날 조사한 거야? 해치워라 이무기야. 자, 체력 볼까 이무기? 오, 세네요. 7만? 자, 이번에 공작의 춤에 엘프릭의 인도, 그리고 석화관까지 걸었습니다. 썬더! 우와. 뭐 특별한 아이템은 안 주네요. 웰스프링. 여기서 왼쪽이네요. 웰스프링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그거 먼저 하죠. 둘러보는 거 먼저. 처음 오는 곳이니까. 특별히 뭐 좋은 걸 하나도 안 주네요. 자, 만물상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쭉 훑어봤는데 특별히 좋은 게 없네요. 서브나 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 마을에는 두 명만 있습니다. 서브 두 개. 큰일이에요. 투숙 중에 중요한 짐을 도둑이 훔쳐갔습니다. 중요한 봉서가 있는데 제가 봉서 훔쳐놨습니다. 속성 공격력 강화 넣어. 대. 와, 좋다. 자, 이곳 마지막. 난 북스텔스노우에서 단 것을 찾아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지방에 대치라는 과일이 요리에 단맛을 더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과일 특유의 잡맛이 영 신경 쓰이는데, 어딘가 잡맛도 없고 부드러운 단맛을 가진 식재료가 없을까? 오, 이제 갖고 있었군요, 이것도. 온갖 걸다 훔쳐서. 미식가의 부적 여기 있다. 미식가의 부적 얼음바람 데미지 감소라고 합니다. 스토리 진행합니다. 올베릭 3장 흑기사 구스타프에게 들은 정보를 토대로 웰스프링을 찾아간 올베릭. 이 마을에 에어하르트가 있을 것이다. 지난 줄거리 빅터 할로우의 투기 대회 결승에서 흑기사 구스타프를 쓰러뜨린 올베릭. 그가 말해준 에어하르트의 과거 에어하르트의 고향은 왕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서 복수를 맹세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에어하르트, 너의 검은 복수를 위한 것이었나? 그렇다면 복수를 잃은 지금 너의 검의 의미는 나와 똑같이 잃어버린 것인가?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한다. 자신에게 검으로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이리하여 웰스프링에 도착했는데. 에어하르트란 남자를 모르나? 떠돌이 검사님 말이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이름을 안다네. 이 마을을 위해 리자 선배님과 싸워주고 계시는 분일세. 모두 감사하고 있어. 우리의 구세주라네. 가르쳐줘, 에어하르트는 지금 어디에 있지? 리자드맨의 무리가 마을의 안전을 확보한 뒤 에어하르트경에 가세하러 가자. 나도 도와주지. 자, 에어하르트가 있는 곳에 온것 같습니다. 에어하르트겠죠, 저거? 오. 응? 올베릭! 일단 이놈들부터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오! 오! 설마 여기까지 오나? 무리의 보스라고 합니다. 오, 전 이쪽으로 가서 대장을 없애래요. 쟨 절로 가고, 쟤 따라가 보면 안 되나? 궁금한데. 아, 알겠습니다. 일로 가죠, 저는. 여기 있다. 오. 부하가 없네요. 조사하겠습니다. 51,000. 별로 안 쓰네. 썬더. 리자드 왕의 도끼라는 게 나왔습니다.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最後まで王の助けを信じていた。許せなかった。アルフレッド王に復讐を、そう誓った。復讐を하려고했대요。그래서陛下は心の強い方だった。そうだな。あのお方は最後まで民を守ろうとした。아そんなアルフレッド王を후회하나봐요。アルフレッド王을죽인걸。어뭐야갑자기시아퍼를갑자기아무 없이1대1입니다어죽었다나생각보다약했습니다오마이니계획을모치가게다요해단노다아니모노다에어르트한테명령을내린단장누군지묻고있죠내버려두면또뭔짓을할지몰라단장의이름은베르너였다용병단을해산하고리버포드로갔다고합니다이리하여올베릭은웰스프링을떠났다자신의검은사람들을지키기위한검그것을떠올린지금호름부르그왕국의원수에게질수는없다리버랜드지방리버포드로올베릭은여행을계속한다라고합니다아리버포드는안가본데네요이쪽으로가면된다고합니다45레벨여기도안가본데였구나 5L